그런데 가야바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바리새인들의 증오심을 부르질러 버렸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다 평안해지고 안전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목숨 정도는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돼요. 뭘 그렇게 망설이나 하면서 가야바가 바리새인들의 증오심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암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셔서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연,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었죠. 물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첫째는 영혼이 살아나고 둘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맛보기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맛보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사로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먼저 영혼이 살아나고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육체가 무덤에서 바닷속에서 또 흙 속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다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절대 기뻐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의 첩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인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표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웃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빈정거렸고 더구나 죽이기로 더 굳게 결정을 했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이 놀라운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한 후에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앞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논의를 하고 공모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률기관이며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산헤드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공회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공회를 헬라어로
우리가 말할 때 산헤드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연합된 강력한 단체, 연합된 강력한 단체라는 뜻인데 산헤드린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실행한다. 산헤드린에서 이미 결정된 그런 사항은 반드시 무조건 실행한다는 뜻에서 연합된 강력한 단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산헤드린은 모세시대에 모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 70인의 장로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원로원 장로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되어져서 70에서 72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법률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률기관이므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산헤드린 그 회원으로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헤드린의 주요 업무는 유대 백성들의 종교생활을 관리하고 종교법인 탈무드나 안식일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벌금형이나 태형은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태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형권,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사형권은 로마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라는 단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률기관, 사법기관인 이 단체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유대 종교법에 걸어서 하나님 모독죄, 안식일법 위반죄, 모세율법 무시죄, 백성들을 미혹하는 풍기문란죄 등을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다 갖다 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법에 걸어도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로마 총독부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결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봤자 매질이나 또는 구금 혹은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과 연관을 시켰습니까? 로마법과 연관을 시켰어요. 로마법을 어겼다. 로마의 국법을 어겼다고 해야지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법과 연관짓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유대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해 보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조건, 로마 반역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강요한 그런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실상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유대 왕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유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만일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소동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유대인의 땅과 재산을 다 빼앗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도 다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의 그 권력과 위치가 위협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 생계수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생계수단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아 이제 자기네들 수입으로 삼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과 헌물을 성전세계로 바꿔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 이득을 취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권력도 잃어버리고 생계수단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무리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장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어날 불길한 조짐, 아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하는 불길한 조짐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머릿속에 줄줄이 딸려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막 걱정, 근심이 많아진 것입니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 이 모든 불행의 단초가 바로 예수다. 이 불상사가 바로 예수다. 예수 때문에 이 불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됐죠. 예수만 사라져준다면 모든 일이 전과 같이 평화롭게 잘 굴러갈 것인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을 위태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제거할까? 모일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사회의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이라는 잘못된 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 탈무드법은 그것은 뿌리가 없는 모래 위에 세워놓은 그 허접한 법들이에요. 허접한 율법들. 자기네들의 어떤 생계수단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허접한 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다 떠내려가고 만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자랑하는 탈무드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아주 허접한 법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과 사랑과 회개와 용서 그리고 거룩함과 천국의 소망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진리,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환난이 오고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이가 썩거나 흔들리면은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합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를 심죠. 임플란트는 잘하는 것처럼 심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식한다. 자기 이를 빼버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가공의 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가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이처럼 튼튼하게. 과거에는 그냥 이가 빠지면은 빠진 대로 연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가 앞에도 빠지고 옆에도 빠지고 아금니도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틀니를 해서 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 빠지면 바로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해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임플란트를 해도 연구하진 않아요. 뭐 치과 의사들은 연구적이다 말하는데 절대 연구적이지 않습니다. 한 10년 지나면은 벌써 이게 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임플란트로 만든 가공의 이가 문제가 아니고 잇몸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잇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멀쩡한데 잇몸이 상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뽑고 다시 그 잇몸에다가 인공뼈를 이식하고 해서 또 이를 심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임플란트를 해놓아도 잇몸이 약해지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잇몸이 주저앉으면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법, 좋은 제도, 좋은 복지가 있어도 사람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썩고 흔들리고 부패하면은 그 좋은 것들도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지나 법이나 제도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 썩어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튼튼하고 강하고 그리고 새롭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제도, 썩어질 복지제도, 썩어질 법, 썩어질 사회환경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사는 세상을 바꿔줬으면 복지도 좋은 복지, 법도 좋은 법으로 환경도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살 곳은 이 썩어지고 망가질 이 세상이 아니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제도나 물질, 육신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울상을 짓고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로 우리 영혼을 새롭고 강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파리새인들이 그랬죠. 왜 예수는 와가지고 우리 멀쩡한 제도를 다 흔들어놓고 유대 사유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불행의 온상, 불행의 장본인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종교권과 권력, 계급과 지위가 다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면서 공회에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도 권한이 없다 그랬죠. 로마 총독이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죽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에 쇠기를 박은 인물,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에 쇠기, 정점을 찍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로마의 권력을 통해 얻고 장인의 대제사장직을 대를 이어서 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하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 갑자기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가야바는 그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안나스, 그 장인 안나스도 역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장인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사위잖아요. 그 장인이 대제사장이면 그 장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사위가 받았어요. 이것은 권력 다툼에서 이 가야바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두고 아들들과 사위가 서로 권력 다툼을 했는데 가야바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원래는 안나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그 배후에는 로마 권력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딸과 결혼해서 로마 정부, 로마 총독부와 결탁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위탁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무가내로 강제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자리를 앉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뭐 돈을 줬겠죠. 뇌물을 썼겠죠. 그 이유는 로마 정부에게 협조한다는 조건에서였습니다. 로마 정부에게 협조하겠다. 그 당시 로마 총독부는 유대인들이 잠잠하기를 바랬어요. 뭐 선동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모든 그 활동은 다 보장했지만 로마 권력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소동을 일으킨다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 그랬냐면은 이 가야바가
우리 유대인들을 내가 잠잠하게 잘 다스릴 테니까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제명시키고 일본 식민정책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교단의 총회장을 일본 총독으로부터 위임받아 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죠.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므로 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 반대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서 일본 천황 앞에서 절하는 것, 신사 앞에 참배하는 것을 절대 반대 그랬는데 점점 일본 총독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목회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사 참배를 동참할 테니까 대신 한국교회 문을 열어달라. 신사 참배하는 교회만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 문을 열게 해준 장본인은 일본 총독부였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국교회 문을 연 것이 아니고 총독부에 일본의 힘을 빌어서 신사 참배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교회 문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신사 참배 반대한 목사님들은 다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신앙이 전혀 없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믿음 있는 사람, 유대교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가야바는 사두개인이므로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비율법주의자, 세속주의자. 그래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유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악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사두개인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의롭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롭다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종교생활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또 안식일법을 강요하고 탈무드법을 강요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억누르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자기네들도 불법을 행하고 로마 정부의 권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지도 감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분개하셨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영혼이 들끓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유대 무리들의 종교 생활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가야바가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서 좀 가야바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야바의 말은 가야바가 여기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바보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바보 멍청이다. 왜 바보 멍청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가야바가 마치 예언자처럼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왜 이걸 모르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당연히 죽여야지. 예수 당연히 제거해야지. 뭐 그 깎아 가지고 고민을 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사두개인, 로마 권력과 결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이게 해줄게. 로마 총독부와 결탁해서 예수를 죽여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뭘 그렇게 망설여.
실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무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더구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안식일법을 보란듯이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막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나마 양심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도 위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쓰는 사람이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하늘나라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막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외식주의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심판과 천국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독한 마음. 독한 마음이 뭐예요? 지옥 갈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 지옥 가겠어. 그러고 예수님을 죽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바리새인들의 증오심을 부르질러 버렸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다 평안해지고 안전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목숨 정도는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돼요. 뭘 그렇게 망설이나 하면서 가야바가 바리새인들의 증오심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암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뭔가 꿍꿍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비슷한 말을 하면은 그래 같이 할까?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할 용기가 날 수도 있죠. 실상 가야바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인 대제사장권을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탄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가야바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가야바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시고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는 이교도 선지자가 있어요. 이 이교도 선지자는 모압왕, 그 당시 모압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왕 발락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이 모압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복체를 주었던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대 예수 믿으시고 온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한마디 말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큰 누님이 호랑이 뛰어서 팔자가 세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신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예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팔자고 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점쟁이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즉시 오셔서 그날부로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온 가족을 다 교회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거룩하신 분이라고 외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거룩하신 분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주 벌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진실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서도 그 진실을 또 이용해서 또 악을 행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보면은 진실을 말할 때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착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어떤 진실을 말하면은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누구든지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고도 오히려 그 진실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한다. 오히려 진실, 사실을 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자랍니다. 상대방의 진실을 드러내놓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 당시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의논하는 산헤드린 회의 중에서 갑자기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죽이면 돼. 예수만 죽으면 끝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가야바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진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의 쇠기를 박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계시를 듣고 난 다음부터 산헤드린 공회는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심을 하고 예수 죽이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예수를 얽어서 예수를 사형대 올릴까? 이것을 온갖 골몰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모의를 했다 그랬어요. 참 웃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연구를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즉시 예수 체포령을 내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잡아오는 자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물론 포상금을 주겠다고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체포령에 걸려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가룟유다가 걸려들었죠. 가룟유다가 예수 체포령에 걸려들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와줬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받았습니까? 포상금 은 30세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거나 잡게 주면은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룟유다가 은 30세겔를 요구한 것이죠. 그 올무에 가룟유다가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빈들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외진 동네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